태풍 카눈이 관통해 지나간 경북 지역 곳곳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휩쓸려 나무가 부러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지난 봄 냉해 피해를 입었던 사과 농가들은 이번에 낙과 피해로 또다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과보다 땅에 떨어진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김경철 기자 보도합니다. 거대한 컨테이너가 거꾸로 뒤집혀 언덕길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성인 몸통만한 나무 기둥은 두 동강 난 채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바로 옆 사과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주대와 와이어로 꽁꽁 묶어뒀던 사과나무는 뿌리째 뽑혀나갔고 바닥에는 아직 수확도 못한 사과가 수두룩하게 떨어졌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문경 지역을 정면으로 관통해 지나면서 특히 낙과 피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무 한 그루당 100개 넘는 사과가 달렸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사과가 단 한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봄철 냉해로 올해 첫과량이 30%가량 줄어든 데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번 태풍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태풍을 버텨낸 사과도 강풍에 멍들고 상처난 게 많아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 뭐 아무 생각 없고 허탈했죠.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많이 좀 가슴 아픕니다. 문경시와 농업기술원 등에서 인력을 지원해 피해 복구를 돕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바로 세우면은 뭐 어느 정도 한 80, 90%는 살 수가 있고 또 밑에 뭐 부러진 나무 이런 거는 뭐 결국은 보사가 되겠죠. 이번 태풍으로 경북에서는 낙과와 침수 등 농작물 297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됐습니다. 영양군 영양읍의 지방도 918호선 일부 구간이 유실돼 응급 복구 중이고 의성군 춘산면에서는 쌍계천의 제방이 유실돼 인접한 농어촌 도로 한 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청송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담장 옆 과수원 배수로가 범람해 침수되는 등 경북 도내 학교 9곳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북에서는 한때 만 명가량의 주민이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지만 태풍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경상북도는 오늘 중 대부분 주민이 귀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